안녕하세요. 일교차가 줄어든 초여름에 다양한 소식 들고 찾아온 이니씨의 김서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해지는 소식, 궁금했던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준비됐나요? 에이펙 정상회의, 고등법원, 해사법원 유치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가 5월 1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2025 에이펙 정상회의와 인천고등법원 그리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까지 집중 서명기간을 운영해 조기에 100만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서명운동은 인천이 초인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인천 유치를 위해 3개 관계 부서가 공동으로 협업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서명운동임은 확실한데요. 인천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방식으로,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시청, 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인천을 초인류 도시로 만들어보자고! 인천이 최고의 공정무역 도시로 거듭납니다. 5월 20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해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2023 인천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공정무역 도시를 선언하고 2017년 10월 대한민국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았는데요.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2019년과 2021년 재인증을 달성하여 공정무역을 선도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장 특설 무대에서는 미스트롯 출신 가수 김소유님의 축하 공연과 함께 공정무역 패션쇼,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공정무역을 선도하는 인천이 되길 기대하세요. 멋지다, 공정무역도시 송도! 인천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번 선정으로 장관 표창장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지진 안전성 확보, 안전 신문고 활성화,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예방과 대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재난관리마저 완벽한 인천! 자랑스럽습니다! 특히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대요. 한 줄 읽어줄게요. 쇼디슈. 인천시가 뿌리산업 근로환경 개선에 국비 12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추가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2억 원을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인천, 너 뿌리산업에 진심인 거니? 인천시가 노사상생 발전을 위해 대타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가 5월 24일 2023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노사민정 하나 되는 겁니까? 영종 골든테라시티의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됩니다. 영종도는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96,096.3제곱미터에 달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에 걸맞는 영종 국제도시, 더욱더 글로벌해질 전망입니다. 국제도시 인천엔 국제학교가 딱! 이상 짧지만 들어보면 아주 유익한 인천의 이슈, 이니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